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제목을 따라합니다. 보좌를 잡으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에요. 어디든 다 계세요. 어디든 다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그리고 이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따라서 창조.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따라서 창조, 섭리, 심판을 지금도 보좌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면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왜 거듭났다고 하냐? 그렇게 역사가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보좌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뭐냐면서 섭리. 섭리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를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자, 이 천사가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 생긴 게 참 이상하죠? 온 몸이 다 눈이야. 온몸이 다 눈이야. 천사인데,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인데 온몸이 다 눈이야. 왜 온몸이 다 눈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다 바라보려고 온몸이 다 눈이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 모르는 데서 구석구석 헌신하는 것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늘 보좌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보좌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승부해야 되냐? 이 보좌에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께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여! 더 크게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안 될 게 없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좌를 향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좌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심판. 이 세상에 나라가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누구한테 달렸냐? 다 보좌에 달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창조와 섭리와 심판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욥기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15절. 욥기서 1장 15절인데 욥이 하늘 천상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뭐가 결정됐냐? 욥의 고난이 결정됐어요. 욥의 고난이 결정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할렐루야.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 아니에요. 저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저는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나 오래 끌 줄 몰랐어요. 그죠? 러시아가 이만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오래가? 그렇게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다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넥스트 워,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늘 보좌를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작게 봐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능력이 있고 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기 때문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의 이 전쟁도 큰일이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인데 이 일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케이 해야 하지만 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이야, 이게 더 놀라워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운석. 뭐가 떨어졌다고요? 이야, 운석은 이게 우주적인 일 아닙니까? 우주적인 일. 이 우주적인 일도 어디서 결정되더라? 보좌에서 결정되더라.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욥의 고난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운석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 운석이 떨어지게 결정된 거는 하늘 보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일도 우주적인 일도 다 하늘 보좌에서 결정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이것은 뭐냐면 태풍이 불었어. 태풍은 뭐예요? 자연적인 일이죠. 자연적인 일. 자연적인 일도 하늘 보좌에서 결정되더라. 국가적인 일, 우주적인 일, 자연적인 일까지도 다 하늘 보좌에서 결정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보좌를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못 찾았어요? 욥기서 2장 7절. 자,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다음에 질병이 일어났어. 질병. 이 질병도 하늘 보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늘 보좌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 이 욥의 질병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당연하죠. 그것처럼 전쟁도 운석도 태풍도 질병도 다 하늘 보좌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질병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2장 9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참 가슴 아프죠. 이 아내가 떠났는데 아내가 떠난 것도 이게 관계일이잖아요. 관계. 이 관계도 하늘 보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는 국가적인 일, 우주적인 일부터 작게는 개인적인 일까지 다 하늘 보좌에서 결정되더라. 여러분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머리가 쭈뼛어야 돼. 왜냐? 아하, 하늘 보좌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보좌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늘 보좌를 붙잡은 사람 누가 붙잡았냐면 사무엘이 붙잡았어요. 누가 붙잡았다고요? 사무엘은 하늘 보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보좌를 붙잡았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야, 다시요. 보좌를 붙잡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섭리, 심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딱 말을 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너가 어디 하나님을 너가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딱 저주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보좌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보좌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 지켜주셨다. 뭐 해주셨다고요? 이게 지켜주시는 게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누구야? 야곱이지, 야곱. 야곱을 등쳐먹으려고 이 라반이, 야, 너랑 나랑, 아무리 친척이지만 내가 너한테 공짜로 너를 써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니까 야곱이. 그래요, 형, 삼촌. 이제부터 아롱진 건 나오면 이거 제 거 할게요. 하니까. 그다음부터 다 뭐예요? 아롱진 것만 나와. 얼룩진 거 제 거 할게요. 그다음부터 뭐만 나와요? 얼룩진 거. 그게 뭐예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면 거기에서만 우물이 나와요. 대적이 다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냐면 나 승리를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승리.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아,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보좌를 다윗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나 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다 천사의 후원. 천사의 후원이에요. 천사의 후원. 그것이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의 역사. 우리가 사람의 심령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누가 옆에서 역사하는 거냐면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다 무슨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 나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보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다시 깨달아야 돼. 보좌에서 예스하면 노 될 게 없어요. 보좌에서 노하면 예스 될 게 없어요. 하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흔들흔들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 소성케 해야 된다. 소성케 해도 소성케.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이 아니라 1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다음에 시작. 김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만국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소성케 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서부터 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물 때가 있잖아요. 논밭을 보면 가물 때가 있어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다 갈라졌어. 그리고 식물들도 다 말라가지고 힘을 다 잃었어요. 만지면 막 부서지기도 해요. 그래도 비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언제 그러냐듯이 다 식물들이 소성하는 것처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다 소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라 빠진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성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 빠진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소성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빠진 우리의 가정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주여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도 주여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좌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짧게 하고 기도할게요. 이 보좌는 어떻게 잡냐? 이 땅에 보좌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보좌를 잡는 과정이에요. 또 있어요. 어디냐면 성막. 어디요? 성막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 이 법궤가 보좌예요. 보좌의 모형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법궤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보좌를 잡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 설명을 오늘은 할 수 없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회개하자.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보좌를 잡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먼저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제사장 당연히 성막에 올라갈 때 당연히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예요. 악한 마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권세를 이기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회개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늘 보좌를 붙잡는 첫 번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 시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좌에서 다 된다. 여러분 앞뒤 좌우 사방이 딱 막히셨어요? 그런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된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죄가 아닌 거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죄인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하늘 보좌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기도와 하늘 보좌까지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